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매우 길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6개월 동안 24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몇 번에 걸쳐서 강의했나 쉬어봤더니 24번 강의했더라고요. 한 장을 가지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6개월. 길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또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24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긴 믿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12장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장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제가 24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아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오늘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아, 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속속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또 들려줘서 믿음의 경주에 다 승리하고 천국에서 할렐루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의 이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이 마라톤 경주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긴 여정을 마라톤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자, 마라톤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라톤 경기가 시작될 때 그 스타디움에 누가 많아요? 꽉 차 있어요. 누가? 관중들이 꽉 차 있잖아요. 마라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예, 관중들이 탁,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관중들이 탁 있어가지고 출발하면 탁 거기 나가가지고 42.19km를 돌아가지고 다시 그 탁 문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관중들이 1등으로 들어올 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와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국 문으로 들어올 때 천국에 먼저 와 있던 오늘 여기 계신 이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떡할까요? 천국에서 여러분 환영식 해줘요. 환영식. 환영의 박수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처음 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경지를 다 마치면 여러분 천국에 탁 들어갈 때, 예? 믿음의 선배들과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예? 천국에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박수를 탁 쳐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가 있냐면은 이 경주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나옵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마라톤 경기장의 스타디움을 꽉 채운 관중들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누가 있어요?
관중들이 있어요. 관중들이. 근데 그 관중들이 누구냐면은 관중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 그런데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숫자가. 네,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증인들은 누군가? 증인들은. 히브리서 문맥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공부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수많은 성도들. 네.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꽉 들어차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자기들처럼 완수하고 그 낙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 자,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은 누굽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왜 이분들을 증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지금 구원자임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로마의 죄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한 후에 낙원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진짜 낙원에 가보니까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거기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알게 됐지 않아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천국에 가서 눈으로 봤으니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분들이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옳다, 진짜다, 맞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증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옳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증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받았지 실체로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실체로 받지 못했어요.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실체로 받았나요? 실제로 아직 못 받았어요. 미래일이에요.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확실히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 다 뺏겼죠.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기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이 다 달려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건 미련한 놈이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하거나, 에? 그렇게 하면 다 석방돼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저렇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믿고 살다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우리를 조롱했어요. 이분들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틀린 게 아니라, 옳았음이 다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분들은 다 누구예요? 이미 걸려 경험한 분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틀린 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옳음을 이미 다 경험한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고 진리임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다 돌아가셨는데, 예? 나한테 무슨 증언해준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할 때 뭘 고백해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 쭉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는 게 사도신경 우리는 뭘 믿습니다. 쭉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매주.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단지 우리 살아있는 요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만의 교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도신경이 나올 때 신앙 고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이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저 낙원에 있는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승리한 교회라 그래. 이미 승리한 교회. 그리고 여전히 지상에서 이 세상의 악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Militant Church.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땐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전쟁에서 진 교회는 시험에 들고 갈라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해서 낙원에 있는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 그 상여 나가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인제 가문 뭐라 언제 오나 나가는데 얼마나 철량한 질에 군쳐서 들으니까. 에? 그리고 북망삼천 그 다음 몰라요. 나도 이제 그 다음부터 막 가는데 진짜 철량하더라고요. 그 끝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우리 앞서 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은 우리랑 영원히 분리돼서 이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그분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 낙원에서 있어요. 그 낙원은 뭐 어디 쫙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는 서로 느낄 수 없지만은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이곳에. 서로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기관으로 교통할 수 없지만 이곳에 있어요. 이 투명막으로 가려 있어요. 이거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공간복음 할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아 영화를 보니까 이걸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봤는데 낮에 가서 인터스텔라라고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 요새 우리나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인데 하여튼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 영화 감독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감사했더라고요. 야 과학적인 소양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영화를 좋아해 준다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뭐 그 영화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 이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구하려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저기 어디 블랙홀로 해서 뭐 웜홀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과학에. 그래가지고 탁 지나가면은 거기는 그 블랙홀에서 한 시간은 여기 7년이에요. 여기 7년. 그래서 블랙홀에 가서 몇 시간, 3시간 몇 분 놀다 오니까 파도와 싸우다 올라올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24년 8개월이 지났대. 자기 딸하고 똑같은 나이가 됐어요. 뭔지, 아, 이거 재밌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하여튼 거기서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들이라 그래요. 그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5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으로 내려오니까 보여요. 자기 딸 집에. 어마어마하게 우주로 올라갔는데 블랙홀로 들어가가지고 5차원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이해를 해보면 내려와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기 딸은 여기 있고 책장에 자기는 여기 있는데 가려니까 못 가. 막이 있어 막이. 저 딸은 아버지를 못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5차원에서 그들의 도움으로 3차원의 공간으로 내려왔는데 딸이 여기 있는데 가려 그러니까 못 가요. 뭐가 막혔어요. 투명막으로. 아 제가 그걸 보고 야 저게 신학을 참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저분들은 하늘에 계신데 아주 가까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무슨 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예? 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지 옛날에 뭐 자기 애인 와서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하여튼 시간 있으신 분 나중에 한번 가서 보는데 영화가 무지지 않깁니다. 거의 3시간 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가서 왔어요. 근데 재밌어요. 보다가 몇 번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아, 그런 거였어.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승리한 교회와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악과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는 이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이고 그 영광에서는 5차원 세계,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지만은 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지금 이 투명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쉬운 예로 이야기를 하고 요 부분을 지나가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책은 제가 나오는 족족 다 사서 읽어봤어요. 내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죠. 기독교인이고.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제목도 이상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 부인과 사랑하는 부인을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쓴 글이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글이 나와요. 60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 25, 6년 뭐 30년을 제가 같이 못 살았는데 60년을 같이 산 자기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 아내가 잘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낮에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낮에 물리적으로 만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못 만나지만 밤에 꿈속에 찾아와 꿈에 만나. 밤에 꿈에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은 꼭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 우리 하여튼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천국을 확실히 믿고 사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그 천국이 그냥 너무나 막연한 천국이었어요. 막연한 천국.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하지? 정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어서 이제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서 정확히 말하면 낙원이죠. 지금은 낙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됐던 그 낙원이 이제는 매일 너무나 가깝게 자기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피부로 이렇게 닿을 것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거기서 누굴 기다려요? 내가 오기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승리한 교회와 지상의 교회에 있는 내가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간 아내를 생각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경기할 때 응원하면 얼마나 힘나요? 그죠? 예? 그 축구하다가도 가끔 응원단이 와서 응원하면 막 갑자기 힘이 두 배, 세 배로 나. 응원단이 크게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이 여기 있다는 생각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경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은 이 믿음의 마라톤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뭘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이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그 42.19km를 나가하지 않고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라톤 선수의 옷을?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캐시미어 입고 바지 입고 워커 신고 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에? 못 내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볍게 입어야 돼요.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하여튼 전투 구보 대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12kg 완전군, 11kg 정확하게 11kg 완전군장을 하고 철모 쓰고 소총 메고 10km 내지 11km를 매일 밤 오후 4시부터 1시간 이상씩 구보 연습을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 조그만 등치에 그냥 10km 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뛰고 이걸 뛰는데 하여튼 저는 낙오한 적 없어요. 등치 크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낙오하지. 그래갖고 제 고참들이 별명을 작은 거인이라고 붙여줬어요. 작은 거인. 아, 조그만 놈이 다 뛰는데 막 그냥 깡다구 돼 있고 막 그냥 팍팍 뛰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긴 마라톤에 만약에 이러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다 뛸 수 있을까요? 뛸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최대한 가벼운,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러닝 팬티, 그것도 제일 가벼운 소재로 딱 입고 나머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에? 여자 마라톤 선수가 여자 뛰려 하는데 나와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막 밍크 코트 입고 막 여러분 이러고 빼작 코트 신고 뛰면 돼? 안 돼요? 그 경기 완주할 수가 없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 가장 간단한 옷만 입어야 돼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내 죄악된 육신의 정욕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 얽어매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 벗어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삶이 간단해야 돼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집, 교회, 학교, 학생은, 직장. 그리고 그것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영화도 한 편 보고 가끔 여가도 하지만 너무 이것저것 뭐 오지랖이 세상 일에 넓어버리면은 이 믿음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무거운 거, 이런 거, 코트, 이런 거 벗어야 돼. 그래야 마라톤에 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걸 전부 끼워 입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적어보세요, 한번.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뭔지, 오늘 다 벗어버리고, 내일 새벽부터 이 믿음의 마라톤에 나와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벗어버려야 되고요. 근데 벗어버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자, 벗어버렸어요. 벗고 이제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뛰어요. 뛰는데 여러분,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 길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여러분, 마라톤, 계속 마라톤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벗어버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인내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 뭐 30km 때 고비가 오고 얼마 때 고비가 오고 그때 정말 인내와 끈기 정신력이 아니면 못 뛴답니다. 그때 그걸 끝까지 참고 끈기 있게 달리는 거죠. 그래야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끈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인내와 끈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이미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인내 10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완주할 때는 일단 벗어버려서 예? 여러분 삶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와 끈기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갚아주실 날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이 세상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잡아당기고 못 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비방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과 땅 등 재산까지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인내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인내 한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통들에 대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한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그 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내는 이 신앙의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운동 얘기니까 올림픽 선수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면은 4년 동안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봐서 아는 것처럼 그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는 훈련 도중에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대. 아, 저 감독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일 그 선수가 말이죠. 금메달 딴 선수가 그 중간에 훈련 받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금메달 못 땄겠죠. 도망갔다면. 올림픽 선수들은 4년 후에 있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힘든 훈련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와 끈기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로 모든 힘든 훈련을 버텨내는 사람에게만 메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메달의 영광. 이건 공부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TV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인내와 끈기라래요. 인내와 끈기. 인내와 끈기가 결국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잠자고 싶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확 내리 않았으면 좋겠다. 에? 내 수능 보는데 아유 내일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많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상을 받으려면 여기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끈기와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인내와 끈기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4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을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인내와 끈기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30의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11장 35절 이하에 소개된 많은 무명의 성도들은 감옥에 가고 매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집과 땅을 빼앗기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모델로 삼아야 될 믿음의 모델들, 인내의 모델들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 포기해라, 그만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마,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하냐, 기도하지 마라, 계속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 그런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지만은 여러분 주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이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관객들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은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중요한 한 분. 이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한 분을 꼭 바라봐야 돼.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도 바라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 그랬어요. 믿음의 주.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번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주는 퀴리오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퀴리오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아르케고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그럴 때 믿음의 주님이요 할 때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 아르케고스는 원래가 그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그런 뜻이 있어요. 왕. 그래서 아마 주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보다 더 강한 뜻이 뭐냐면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근원. 시작. 근원.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를 번역할 때 다른 번역권들을 보면은요. 이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믿음의 주라고 번역 안 하고 믿음의 근원이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의 근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NIV나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RSV 같은 성경을 봐도 믿음의 주를 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로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파이오니어, 창시자, 선구자. 한번 여러분 영어성경 보면 이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시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요 그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세요.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뭘 믿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뭘 믿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확 꼬꾸라질 때도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봐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봐.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위가 산만하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한 군데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한눈 팔지 않고 뚫어지게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표로 앞에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뚫어지게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바라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산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앞만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쟁기를 잡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저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그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길로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는 여러분 발게 벗겨서 매달리는 그 죄수들이 매달리는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 아닙니까?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시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왕의 보좌 우편은 통치의 자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의 자리로 승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거쳐야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보좌, 왕의 보좌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수치를 기쁨으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좋은 것들, 하늘의 축복을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유학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그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기쁨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방해를 하고 별하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다가 생각 속에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때 뭐가 나를 바로잡아주는지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잡아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랬는데 예? 잘 것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마귀가 와서 곁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곁길로 가게 하는데 그때 나의 길을 다시 바로잡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자꾸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저기서 읽은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 선교사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선교사로 은퇴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여러분. 선교하다 중간에 목회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 마치고 귀향을 노년에 돼서 귀향을 배를 타고 귀향을 하는데 아 부두를 가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말이죠 꽉 빵빠레 음악단이 준비되어 있고 말이죠 막 빵빠레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입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줄 알고 선교사 이렇게 다 몇십 년 동안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와서 해주는 줄 알고 기다려갖고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쪽에 보니까 영화배우인지 누가 한 명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 가수인지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굉장히 실망했다. 야,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살다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저까지 연예인 하나 저 가서 저렇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 주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야, 그거 갖고 뭐 그러냐. 네가 이제 네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천국에 들어올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모든 먼저 와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줄 텐데 뭘 그거 갖고 실망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것들 죄악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강한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